오늘 135 스피드 전략은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으로 가봅니다. 염승환 차장 만나보겠습니다. 차장님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지수가 1%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국내 기관의 힘에 의해서 지수 낙폭은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오후 들어서 연기금까지 매수로 돌아서 있는데요. 지금 지수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? 일단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번 바닥이 1780에서 잡혔고 이제 어제 1870까지 갔기 때문에요. 결국 뭐 1800선 후반부하고 이뭐 1800선 살짝 하이하는 그 정도가 이제 저점인데 그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요. 지금 한 중간 정도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일단 시장이 뭐그 초반만 해도 좀 상당히 좀안 좋았지만 다행히 지금 이제 투신권에서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1800선 초반에 대한 어떤 그 지지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. 다만 역시 그 크게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역시 그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오늘 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최근에 그 어떤 그 매수나 매도 주체가 이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매가 좀 중요한데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또 역시 강한 반등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역시 뭐 지금은 계속해서 전략은 올라갈 때좀 비중은 계속 줄여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상승할 때 1800선 후반부 뭐 1870, 80뭐그 정도에선 계속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역시 그 1800선 초반부 정도에서는 뭐그 밑으로 좀 당장 내려갈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좀 박스권 어떤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. 유로존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뭐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 뭐 지나친 낙관도 또 지나친 비관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요. 계속 시장은 급등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박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고 아래에서는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혹시 위쪽에서 비중을 줄일 때좀더 현금 쪽으로 많이 바꿔서 봐야 할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여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또는 아래로 밀렸을 때 비중을 좀더 적극적으로 늘려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이 부분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때 보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역시 경기 민감주거든요. 뭐 화학주나 조선철강, 특히 이제 중국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역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중국의 경기가 지금 오죽 안 좋았으면 최근에 뭐 금리 인하까지 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뭐 소재 기업들, 화학이나 철강 같은 그 기업들은 실적이 개선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화학, 정유, 뭐 철강, 또뭐 유가에 또 영향이 있는 뭐 조선주라든가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좀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.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빠졌을 때는 좀 들어가시면 됩니다. 1800선 초반부로 또 단기 급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하시는 건 좋겠지만 역시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고 역시 그 지금 가장 좀 유망한 거는 2분기 실적 호전주입니다. 뭐 경기 방어주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데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또 방송 업종, 엔터테인, 뭐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있는데 역시 그 경기에 큰 영향이 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낼수 있는 그런 업종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계속 공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뭐 관심 갖고 볼 만한 업종 중에 방송 쪽도 얘기가 됐는데, 네. 지난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짚었던 종목이 SBS였어요. 그런데 저희 말씀드렸던 이후에는 흐름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. 오늘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 저희 손절 라인으로 잡았던 가격대도 일단은 이탈을 해 있는데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좀 끊고 가는 게 맞습니까? 단기적으로는 좀 살짝 이탈을 했는데요.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아무래도 좀 SBS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경기 방어주 좀 성격이 있는데 최근 장세에서는 좀 민감주들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좀그 약간의 좀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호재들도 좀 많이 있는 상태고요. 주가도 지금 비싼 상황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짧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찬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은 더 늘릴 시기가 아닌가. 이 조정을 좀 한번 이용해 볼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
네, 자, 그러면 오늘 또 새롭게 볼 만한 종목도 하나 말씀해 주시죠. 어떤 종목입니까? 예, 이 종목도 이제 2분기 좀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. 네. 코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좀 주가 변동폭이 좀 굉장히 좀 큰데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네. 좀 저도 뭐 이거 이제 원고를 좀 작성을 할 때는 뭐 주가가 좀 약간 오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좀 변동성이 좀 커져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일단 움직임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 또 무엇보다 경기에 좀 민감한 종목이 아닙니다. 이 특수 모니터용 시장 쪽에서 뭐 세계 1등 기업인데 뭐 카지노용 모니터라든가 또 의료 기계에 쓰이는 뭐 여러 가지 모니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한 그 점유율을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기를 뭐 크게 안탄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무엇보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한데 지금 PER이 한 6배밖에 안될 정도로 상당히 좀 주가가 쌉니다.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시장과 좀 무관하게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흔들리는데요.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에서는 본격적인 일단 상승 흐름이 시작됐다고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코텍 얘기해 주셨네요.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. 오늘 하루에 좀 많이 튀긴 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의견 주셨으니까요. 한번 관심권에 넣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이 시간 함께 하면서는 현재가에서 매수가 제시해 드렸습니다. 11,050원 현재가에서 매수하도록 하고요. 위로 3% 기준입니다. 일단 11,400원까지 설정해 놓고 목표가 대응해 보도록 하죠. 아래로는 1,700원 손절가 설정하고 코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일사무 스피드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지점에 염승환 차장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차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